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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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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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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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집에서 청소를 하실 때 어떤 청소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이슨 청소기 사용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청소기를 구입해야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이슨 청소기 선택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이슨 청소기 자체가 성능이 워낙 괜찮고 사용시간도 좀 길고 그 다음에 군더더기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이슨 청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바로 물걸레 청소입니다. 그게 막 별도로 키트로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이슨 청소기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걸레 청소기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뭔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이슨 청소기에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JDL 사토 2세대 다이슨 청소기 물걸레 액세서리 제품입니다. 옆에 있는 바로 이 제품이죠. 제가 실제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 물통에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좀 차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제품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부터 기능까지 제가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만 바로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랑 다이슨 청소기가 같이 결합되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슨 청소기에다 결합을 하면 이거 자체가 물걸레 청소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통이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물통이 있고, 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입구예요. 그래서 여기를 열고 이제 물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용할 때 여기 버튼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UV 기능을 사용할지 말지 여기도 스위치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걸레를 주는 건데, 걸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품 자체가 다이슨 청소기랑 딱 걸맞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좋은 점이 뭐냐면 다이슨 청소기도 제품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V7, V8, V10, V11, V15 이렇게 많은 제품들과 호환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여기 밑에가 막 흔들리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물걸레 청소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물걸레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게 되게 쉽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토 2세대 물걸레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바퀴 휠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변 구석구석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네, 그런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위쪽에는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양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알려주는, 그럼 물 부족했을 때 알려주는 워터 인디게이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이 LED 표시등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버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버튼이 뭐냐면 이 물통에서 걸레를 적셔주는, 그 분사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 물걸레 분사량을 이제 조절을 할 때 일반이랑 급속 이렇게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 막 젖으면서 청소를 하면 안 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일반 모드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물걸레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급속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별도로 제공해주고, 이게 버튼이 여기 있는 이유가 발로 차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누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꽤 신경 써서 만들었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아까부터 이렇게 만지작 거렸잖아요. 이렇게 상하 좌우 이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플렉시블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석구석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꺾을 때, 이때도 전혀 문제없이 이런 식으로 꺾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주황 색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범퍼예요, 범퍼.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하다가 벽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이 범퍼 때문에 벽지가 상할 일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다음에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살균 청소가 필요할 때, 그때 이 뒤쪽에 UV 스위치가 있으니까 청소하기 전에 이 UV를 활성화해놓고 청소하면 살균까지 완벽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질 자체는 막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친환경 ABS 재질의 강력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딱 이렇게 쳐봐도 뭐 둔탁한 소리가 나요. 보통 이제 싸구려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는 통통통 소리가 나는데 이거 통통통 소리 나다 보니까 청소할 때 막 어딜 막 부딪히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탱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 230ml의 대용량 물탱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만 넣고 하면 청소는 뭐 그냥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꽉 채워가지고 막 했는데 한 며칠 동안 해도 물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걸레는 축축하게 잘 젖어서 청소가 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강조 또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제품 자체가 네모입니다. 이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 다른 거 보면 타사 제품 그런 거는 방 끝에 그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청소하기 힘든데 이거는 이제 구석구석 가서 이 걸레까지 다 이제 밀착해가지고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한 군데도 남김없이 청소가 가능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자, 단순히 이게 플라스틱 제품으로 또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성능 MC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지면이랑 떨어졌는지 그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닥이랑 떨어진 게 뭐가 필요하냐, 어차피 다이슨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스위칭 했을 때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UV 기능을 사용을 하잖아요. UV 같은 게 눈으로 직접 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졌을 때 그걸 인식하고 UV가 바로 딱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갖췄다. 네, 그런 점이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물걸레 청소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제품 물걸레 청소만 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걸레 청소하다가 아까 전에 분명히 청소기로 다 청소를 했는데 막 일부 막 몇 가지 이제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뽑고 청소기 모듈로 끼고 청소를 하고 다시 이걸 끼려고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여기에는 물걸레 청소도 하면서 이 앞쪽에는 일반 청소기가 돌면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슨 청소기로 한번 청소 쫙 돌리고 그 다음에 물걸레 장착을 해서 이걸 돌리면서 자잘자잘한 쓰레기들은 이 앞에서 미리 싹 걸러주다 보니까 여기 달려있는 걸레는 온전히 바닥만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네,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이 동시에 만약에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흡입이 되면 어떡하나 또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습기 방지 가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걸레에 젖어 있는 이 습기가 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청소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면에는 LED가 나오게 되는데 LED가 상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부분이 딱 인식이 됐을 때 그때만 LED가 딱 켜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밝은 곳으로 오게 되면 LED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청소만 신경 쓰면서 어두운 곳 갈 때 막 일일이 불 켜고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데 가면 자동으로 LED 불빛을 쫙 비춰주고 구석구석 난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능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슨 청소기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다이슨 청소기가 있을 거예요. 이 앞쪽에는 일반적인 청소 헤드를 이제 장착을 하겠죠. 이제 그걸 분리를 하고 그냥 여기 이거에다가 근데 이러면 그냥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전원 넣으면 이 물걸레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장착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물걸레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뚜껑을 열어서 여기다 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궈줘요. 그 다음에 여기 장착을 하고 물걸레를 딱 끼면 준비 끝! 바로 청소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막 주변을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해보니까 이 헤드 때문인지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이 휠도 달려가지고 앞으로 쭉쭉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별 불편함 없이 청소를 매우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를 다 했음에도 살짝 남은 그런 먼지들은 이 앞에서 미리미리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물걸레가 그런 쓰레기 때문에 더러워질 일이 또 없었습니다. 걸레 빠는 것도 뭐 간단해요. 이렇게 그냥 뜯고 그냥 걸레 빨듯이 그냥 빨아서 그냥 널어놓으면 끝! 그 다음에 쓸 때 다시 뽑아서 여기다가 부착해서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이쪽저쪽 왔다 갔다 막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너무 편했다, 근데 그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해보면서 내 소감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다이슨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물걸레 청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다이슨 정품이 아니고 다른 이제 서브 액세서리로 나온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정품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벌레가 막 흔들리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커가지고 밑에 집이 막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동작을 해보니까 의외로 되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림이나 막 그런 시끄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소감, 총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제품을 누구에게 추천을 하나?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이슨 청소기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호환 목록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고민 없이 일단 구입하세요. 그냥 후회 안 할 거예요. 아니면 다이슨 청소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 액세서리, 청소 액세서리, 네, 그런 것들을 이미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제품 다이슨과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그러니까 딴 제품 알아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 딱 구입을 해놓으면 다이슨 청소기 하나로 청소도 끝내고 물걸레 청소까지 되다 보니까 그냥 네,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이슨 청소기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JDL 사토 2세대 다이슨 청소기 물걸레 액세서리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